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전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실내 포차에서 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매장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전 홀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전반적인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5시쯤에 매장을 마감하고 이모들을 먼저 퇴근시킨 후 뒷정리까지 마치면 알바생들과 함께 퇴근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었죠. 지난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 덕분에 전 쉴 틈 없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주방에서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서 어느덧 마감 시간이 되었고 가게에는 저와 마감타임 알바생 이렇게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야 할 알바생이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데 여태까지 나오지 않아서 청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바생은 변기칸 안에서 여자 두 명이 쏘근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감이라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해도 술이 좀 취해서 그런지 계속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알바생과 함께 여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말 알바생의 말대로 변기칸 안에서 여자 두 명이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 진짜? 아 진짜? 그래 그랬다니까. 저 손님 죄송하지만 빨리 좀 나와주세요. 저희도 마감하고 퇴근해야 돼서요. 근데 걔 왜 그런 거야? 몰라. 그러게 말이다. 저 손님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여자들은 제 말을 끝까지 무시했고 순간 짜증이 난 저는 당장 청소를 시작하라 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알바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오는 겁니다. 안에서 들리던 여자들의 말소리가 갑자기 뚝 그치길래 이제 나오겠구나 하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노크를 했더니 변기칸 안쪽에서 그렇게 똑같이 노크를 하더랍니다. 순간 알바생은 뭔가 모를 소름이 쫙 돋았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호스를 위쪽으로 올려서 변기칸 안쪽으로 물을 뿌려봤답니다. 그런데 물이 변기 위로 그대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설마 하고 옆칸 쪽으로 들어가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보니까 문제의 그 칸에는 진짜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까 잠겨있던 변기칸 문이 열려져 있었고 변기는 온통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던 저와 알바생은 뒷정리를 포기하고 문을 후다닥 잠근 채 도망치듯 매장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날의 그 일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도 오싹합니다.